시작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하지 모자 마시고. 모자 치워. 네, 애기야 모자 좀 치워주세요. 네. 얼굴 씹어놓지 마시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부터 봐라. 아, 이름 안 말아도 되고? 네. 아무것도 안 말하고? 네. 니하고 나하고 3분만, 아니 3분이 아니라 3천만 눈 맞추고 있을까? 네. 나 이쁘지? 네. 실제로 보니까 내가 이쁘지? 네. 나 봤니? 네. 아이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또 다 비슷하게 생기셨네. 아, 솔직히 말해서 무당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럼 나에 대해서 모르고 왔구나? 네, 솔직히 말해서. 잘했어. 네.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니라, 이제는 괜찮아? 뭘로 물어본 줄 알아? 너무 여러 가지 의미로 다 다가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할게. 너는 미안하게도 모르겠다. 긴 것만 네가 대답을 해줘. 어렸을 때 너는 한 세 살 무렵까지 너는 병원에서 병원 신세를 지면서 살아야 될 아이였어. 응. 왜? 조금 소름 돋아서. 소름 돋아? 네. 뭐가 소름 돋아? 아픈 게, 아픈 게 맞춘 게 뭐가 잘났다고 소름 돋니? 한번 물어볼게. 간이 안 좋았니? 네. 간 안 좋아서 내 엄마가 같이 쓰러졌니?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그냥 약해서 잘 먹고 있어. 응.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은데. 나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 저요? 응. 그 무당이요? 아니, 무당도 무당이지만 네. 나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훗날에 네가 자식을 낳고 싶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너 사랑하는 사람 있지? 너 살고 있지 지금? 네. 그치? 너 살고 있구나. 네. 어. 사람이 그 사람이 좋다 보면 네. 그 사람 아기도 낳고 싶고 그러잖아.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궁을 가진 게 아니다. 네. 네 그 아기 네. 아기를 낳으면 안 되는 약을 먹고 있잖아. 네. 네. 아니, 이래니, 오늘 이렇게 보는 사람만. 네. 근데, 때로는 아이가 없어서, 괴로울 때도 있고, 근데, 그러기는, 네가 너무 어리지. 내가 더 눈물이 나지 오늘. 그래. 괜찮아요. 아니야. 근다고 해서 그 약을 먹고 있지만은 근다고 몸에 다 완쾌되는 건 아니잖아. 네. 나빠지면 또 다시. 평생 가져가야 될 병이잖아. 네. 그치? 네. 그거 어떻게 또 이게 넘어갈래? 관리해야 될 텐데. 잘 관리해. 잘 관리해서 내 딸 살리자고 생태 같은 엄마가 자기 간내 줬을 때 얼마나 엄마 심장이 진짜 얼마나 무너졌겠냐. 그치? 응. 그러니까 엄마 생각해서라도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한 걸로 보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생하게 보이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오빠 있지? 네. 근데 오빠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험하게 사니? 험하게 산단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어떡하면 좋을까요?
오빠가 마음이 급했나 봐. 뭐가 급했냐면 남들은 오빠한테 막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오빠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꾼 막나이, 예를 들어서 그 올바른 인생을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긴급만 대답해 줬으면 좋겠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네 오빠는 있잖아, 가난한 게 싫은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아? 응? 가난한 게 싫어서 너네 아버지가 고생한 것도 싫고, 자기는 엄마가 고생한 것도 싫고, 네가 고생한 것도 싫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너네 오빠가 사고를 치는 것 같아. 귀가 너무 얇아. 그냥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듣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집안을 지한 집밖에 일을 세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오빠 같아. 그래서 오빠가 한방주의를 갖고 있어. 알고는 있지. 근데 네 나이도 솔직히 못 맞았다. 미안하지. 저 20살이요. 이제 21살 됐는데. 너 20살이야? 이제 내일은 21살. 내일? 아니야. 내일 21살 되지 말고. 야, 아니 그 그대로 달걀에서 21살 먹어라. 알았지? 그리고 네. 잠깐만. 그러면 오빠가 몇 살이냐? 말하지 말고 말해. 가서 오빠한테 전해줘. 이 나이, 내가 적어준 나이, 이 나이. 네. 무슨 일에서 이 나이 때는 오빠 사고치지 말라 그래. 이때는 오빠가 이때는 그렇게 당할 일이 있어. 역으로. 니네 오빠는 니네 집이 아니라 경찰서가 집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늘 간지에 꼈단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오빠가 잘하든 오빠가 못하든 꼭 다른 사람의 일로 꼭 오빠가 덤터기를 쓴다든지 그런 간제 오빠가 꼈단 말을 하는 거야. 아 조심하고 올게. 꼭. 혹시 저희 아버지 아버지도 안 좋게 보냈는데 한번 물어볼게. 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는 비치는 것만, 살짝이 아버지 비치는 거, 그,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또, 내가 또 표현법이 좀 없다. 그러니까, 정치의 밥을 먹는데. 네? 맞아가지고. 네. 정치의 밥을 먹는데, 정치인은 아니야. 그치? 네. 정치인은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뭐, 몇 번, 1번 후보에 뭐, 뭘 줍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걸 하게 뭐 아버지가 보여. 네. 걔야? 네. 근데, 아버지도, 응?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런다. 집안 식구들이. 다요? 아니, 다는 아니지만, 네. 아버지도 마음이 급해 있고, 네. 오빠도 마음이 급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가 하나라도 더 벌어놔야지 마음에서. 혹시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모시는 분이 선거를 나가시게 됐는데 그게 잘 될까요? 저 그 이것까지는 좀 힘들겠지. 아니 왜 그 줄을 잡았어? 딴 줄을 잡지. 사업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아버지 사업 운 없어.
정치도 없으신 거죠? 뭐 어떤 걸로 해요? 그렇지. 아버지 사주 자체가 스님 사주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한 가지만 물어보자. 누가 경상도 쪽 고향이, 경상도 쪽의 고향이 누각이야? 고모, 부산이 경상도가. 너네 고모하고 상관이 없어. 고모, 고모. 고모도 상관, 고모? 네, 고모. 고모. 아빠의 조동생. 그래? 네. 그분이 신기가 세니? 기가 세세요. 신기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신기야. 그게 신기고. 네. 이북주기가 어느 분이 이북주기니? 할아버지니? 할머니니? 이북주기가 뭐예요? 북한에.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도 모르니? 네 성 뭐야? 저 최... 어디 처가예요? 사실 물어보지 않아. 죄송합니다. 경주 처가도 있고, 해주 처가도 있고. 경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경주고 엄마는?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아이씨.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뭐가 나한테 비쳐. 네, 네 집에서, 네. 어? 그러니까, 쟤라면 쟤. 너네 집은 아버지 형제라든지 아버지 쪽을 말하는 거야. 네. 다 편안하게 살지를 못해. 다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잘 들어. 네. 단명이 수가 많고, 단명이 수가, 밑대를 말하는 거야. 단명이 수가 많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다, 열심히 고생을 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대가가 들어오지 않는 집안이 너네 집이야. 너네 집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큰 벌전을 너네 할아버지가 지어놓은 게 있어. 아버지죠. 큰 벌전을 할아버지가 지은 게 있단다. 어? 근데 니한테 말해주기는 아직은 좀 니가 나이가 어려. 어리니까, 응? 어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엄마가 점을 봤더라면 참 좋았을 거야. 오늘 엄마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오늘 내 말이 맞다면, 내 맞다면 그 벌전 때문에 집안이 네가 그렇게 아프게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그렇게 아파서 태어났다고 그랬지. 네. 그러나 더 이상 네 병이 번지지는 않을 거야. 번진다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야. 왜? 죽을 애들은 벌써 죽겠죠. 아니 그게 영이 들어와. 근데 너는 그건 안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신경 써서는 안 돼. 그 대신에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듣고 있었어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말씀 말해봐. 그냥 제가 이제 앞으로 솔직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해야 잘 될지,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저라도 좀 잘 되고 싶은데.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또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너도 불쌍하지만은 너네 오빠한테 아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남들은 막나니 뭐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무당이잖아. 나는 무당인데 그 사람이 마음을 읽고 그 사람 저기를 읽는데 지 아니면 가장 이렇게 읽을 사람이 없다고 눈 오빠 그 말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자꾸 사고치고 다니는 거고, 오빠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다니는 거고, 귀가 얇아서 한방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라도 오빠 불쌍하게 여겨라.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오늘 내가 부족을 선물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족을 쓰거든, 우리 부족 할아버지가. 근데 우리 부족 할아버지가 놀러 가버렸네. 우리 부족 할아버지가 우리 신랑이거든. 우리 신랑이 놀러 가가지고 부족을 좀 오늘 첫 분도 그렇고 걔한테도 써주고 싶은데 놀러 가버렸다. 응? 제가 어떻게 오빠한테 하면 나아질까요? 그래도 이상해. 그래? 그냥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못하고. 근데 이것도 있어. 오빠 이렇게 말해. 엄마 아빠가
오빠를 떼어놨을 거야, 어렸을 때. 맞아요. 그치? 네. 오빠가 떼어놨을 때, 오늘 다 그런 애들만 오냐, 그런 사람만. 참 오빠가 힘들었어, 그때. 많이 힘들었어, 오빠가. 네. 근데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너 살리기 위해서. 네. 또 그렇게 여유도 안 됐고, 또 할 수도 없어서 네. 오빠를 떼어놨는데, 오빠는 그때 그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네가 엄마가 말 100번 하시는 것보다 아빠가 100번 하시는 것보다 오빠 내가 아프게 태어나서 미안해. 내가 아프게 태어나서 오빠한테 줄 사랑까지 엄마가 아버지가 오빠한테 줄 사랑까지 내가 받아서 미안해. 오빠 내가 오빠한테 잘할 테니까 옛날에 허전한 마음 오빠 좀 잊고 그냥 나 오빠한테 나 오빠 동생으로 잘 커서 나가고 그렇게 네가 일을 좀 해줘. 응? 일을 좀 해주고 우리 신랑이 안 오네. 우리 그러면 부족이라도 써서 줄 텐데 오늘 그러네. 저희 집안은 정말 노력해도 정말 안 되는 그런 집안이라서 나만 내가 지금 그런 걸 잘 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말고 말할게. 네. 니네 할아버지가 네. 너네 집에서 네. 잡지 말아야 될 옷 구렁이를 잡았어. 구렁이? 어. 집안에서 잡지 말아야 될 구렁이야. 그거는 우리가 막 구렁이가 보인다고 자꾸 그런 건 아니거든. 네. 집안에 털을 지켜주는 구렁이가 잠시 나왔는데 그걸 머리를 쳐버린 거야. 아까 그걸 부른 거야. 그러고 나서 너네 집이 숙대밭이 돼버린 거야. 응? 아까 내가 같이 네가 알기는 너무나도 오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자락에 아무리 민물이라도 그것도 애기배 있잖아. 네. 응? 그냥 애기뱀을 그렇게 잡아버리는 것은 아니거든. 집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저 그러면 집을 지켜주는 터신이에요 이런 말 했잖아. 네. 그걸 잡아버린 거야. 응? 되돌릴 방법은 응?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거야. 다음에 가르쳐 줄게. 응?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응. 오빠한테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오빠도 제정신 돌아올 거야. 응? 오빠도 제정신 돌아오고, 응? 아버지도 급해, 오빠도 급해 있어. 집안이 지금 그래. 응? 저희 아버지는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나은데 아버지가 뭐 할 게 없잖아 지금. 네 맞아요.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걸 어쩔 수 없는 아버지한테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오늘 전복이야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 근데 잘 왔냐? 네. 아 우유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우유는 왜 참아. 그래도 뭔가 너 많이 울었어. 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어, 소리만 안 냈다 뿐이지. 잘 울었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 네. 아프지 마. 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픈 거더라. 앞으로 미래도 없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아니야. 미래 있어. 아, 아까 네가 뭐하고 사냐고 물어봤다. 깜빡 까먹었다. 아, 아 그래, 그치, 네. 그치. 너 혹시 네. 글 같은 거 좀 써볼 생각 없어? 글이요? 한 번도 그런 거는 안 해봤는데. 그럼 혹시 딱히 너한테 뭐 일을 해라, 뭘 하라 그런 거보다 네. 그냥 나는 글을 한번 제가 쓰면 좀 지 바탕을 생각해서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일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저 상담. 안 그래도 청소년 교육과 오거든요. 야, 나 짱이다, 그렇지. 아니 내가 고맙지. 오도 그걸 이래. 그냥 그걸 심으렇게 있지 말고 그런 쪽이 맞아. 저한테 잘 맞겠죠. 그럼. 다른 분들은 다 비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아니야, 맞아. 그러면 몰라 내 말이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 오늘 보살님이 너를 봤을 때 정말 못 맞췄어? 못 맞추면 안 믿어도 돼. 아 근데 진짜 너무 지금 너무 소름 돋아요.
아저 솔직히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어? 짜고 치는 고스터? 어, 약간 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뭐 일본에서 온 손님이 네. 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뭐 말인가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보고 와서 댓글 너무 좋게 남겨놨더라. 어, 근데 너무 어. 너 나 안 무서워. 아 진짜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니야 가까다 욕을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욕 안 해. 근데 지금은 욕 안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좀 치료가 지금 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내 나도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치료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욕할 기운도 없다 그래야 되지. 그래서 한동안 안 울었어. 왜냐면 울어도 힘이 다 빠지거든. 근데 오늘 제니는 울었네. 오늘 지금 네 편 다 울었다. 근데 저 한마디만 할게요. 저 강화별상 이럴 땅 강화에 없어요. 부천에 있어요. 부천. 아. 지금도 사람들 착각을 해. 강화별상 이럴 땅에서 강화에 있는 줄 알고 저는 부천이랍니다. 부천. 아 이름이 강화별상. 그쪽에 이제 신명을 모신 거고 꺼졌다. 다음에도 어머니랑 같이 그래 엄마랑 같이 한번 와서 엄마한테 그 발전 한번 네. 사수하자도 벗겨나고 나면 너 괜찮을 거야. 이거 보는 데는 얼마나 해요? 저 엄마가 말해야 돼. 그러게